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있는 G-Sync 설정 메뉴로 G-Sync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초급 버전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G-Sync가 무엇인지 정도는 간단하게 아시는 게 좋겠죠. V-Sync, 수직 동기화, G-Sync, 프리싱크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임 인플렉을 줄이기 위해선 수직 동기화를 꺼야지 인플렉이 없다고 하는 소리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말은 맞는 소리니까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대신 수직 동기화를 끄게 되면 프레임이 잘 나와도 화면이 잘려나가거나 버벅거리게 느껴진다거나 울렁거리는 걸 많이들 느끼십니다. G-Sync라는 건 수직 동기화 사용 시에 생기는 인플렉 증가의 문제점과 화면 찍김 기능을 제거해주는 좋은 기능을 수직 동기화 대신에 일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Sync를 먼저 작동하면 수직 동기화만 켰을 때보다 인플렉 증가 수치도 더 낮게 나오고 화면 찍김도 막아줍니다. 자, G-Sync에 대해선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더 파고들어봐야 게임 하시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물론 프로게이머 지망생이나 외계인이시면 G-Sync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 수치가 0.001초의 수치라도 말입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오신 다음 G-Sync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이 메뉴로 들어오시기 전에 사용하시고 계신 모니터에 프리싱크 기능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부터 하시고요. 1번에 들어오셔서 무조건 체크를 해줍니다. 전체 화면 모드로 활성화와 창모드 및 전체 화면 모드로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체 화면 모드로 활성화를 씁시다. 이렇게 쓰시면 어떤 게임을 하시든 화면 설정에서 전체 화면으로만 맞추셔야지 G-Sync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창모드로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 밑에 창모드 및 전체 화면 모드로 활성화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왜 창모드를 추천을 안 하는 추세냐 하면은 G-Sync 호환과 창모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임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가 않다는 소리죠. 자기가 즐기시는 게임에서 충돌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창모드로 활성화시켜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그래픽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들이 뜨겠죠. 제일 중요한 3번 항목입니다. 위에 1번에는 체크를 해두시고 밑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고 자기가 사용하려는 모니터를 꼭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G-Sync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쓰는 모니터는 프리싱크 모니터인데 비공식 G-Sync 호환 모델이라 호환된다고 뜨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써볼 순 있습니다만은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모니터 설명란에 프리싱크만 지원된다고 나와있는 모니터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 자기 모니터가 G-Sync 호환 모델 인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뒀으니 꼭 그것도 보시고요. 게임에서 G-Sync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오셔서 G-Sync 호환 표식이라고 된 곳에 체크를 하신 다음 게임을 실행해 보시면 G-Sync가 돌아가고 있다고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잠깐 살짝 중급 정보를 드린다면 저지연 모드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알려드릴 내용이지만 나는 0.01초의 인플렉이고 뭐고 나는 못 느껴 하시고 화면이 부드럽고 끊김이 없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G-Sync의 장점을 모두 다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이면 추가 정보를 제 채널에 있는 인플렉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